2015년에 수립된 환경부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입니다. 사업화 단계에 기술과 제품을 인증과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물산업 관련 법률에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명시됐습니다. 환경부는 올 연말쯤 물기술인증원 관련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합들을 고려해가지고 어디가 실익성일 건지를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인증원 설립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법률적 행위하고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당연히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던 대구시는 최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학계를 중심으로 굳이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에 물기술 인증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수도권은 물론 광주와 대전에서도 물기술 인증원 유치 움직임을 보여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이 물기술 인증원인데 여기에 대구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시행령 시행비지에 빠져가 있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 인천이나 뭐 서울이나. 대구시는 물 관련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환경부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최소 4년, 5년 동안 형성해 온 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활용해서 저희가 환경부를 설득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겁니다. 물기술 인증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산업 클러스터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기업 유치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물기술 인증원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